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혈통사 한번 갈게요, 혈통사. 우리 옛날에 PD 수첩에 그 동물보호단체가 닭급습 하는 거 나왔죠. 그 애견샵을 닭급습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보여줬죠. 강아지가 치료하는 거. 뒤에, 뒤쪽에서 치료하고 있었죠. 그것도 보여주고 혈통사 나왔죠. 이 분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가짜 혈통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애견협회인가 연맹이 있는데 막 찾아갔어요. 애견협회하고 연맹은 농림부에서 지정한 단체거든요. 거기 딱 찾아가가지고. 가짜 혈통사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 딱 그랬어요. 그때 뭐 협회 연맹에서 아무 말 못하고 찌그러지고 도망다니더만요. 지혜 응하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찾아간 동물보호단체 혈통소에 대해서 모르고, 그 방송한 방송국 혈통소에 대해서 모르고, 근데 더 의의가 없는 건그 분양한 업체 있잖아요. 혈통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애기협회 연맹. 아니, 무슨 말이 없어요, 말이.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즘 제 방송하면 쩝쩝 안 하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안 하죠. 그게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다 이렇게 근육이 하나처럼 이렇게 돼서 당길 때는 이게 이미 쳐져요, 이렇게. 침이 고이니까 이렇게 돼요, 침이 고여서.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이쪽이 이쪽 약간은 덜 느낌이 덜 딱딱하고 약간은 분리된 느낌이라서 이제 같이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쩝쩝거리는 게좀 덜한 거예요. 습관이 고쳐진 게 아니고. 아, 다시 혈통소로 돌아와가지고요. 그게 나온 혈통소는 뭐냐면요. 그 애견샵 하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뭐 애견샵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화만 하면 돈만 주면 혈통소 바로 만들어줍니다. 아, 연맹이나 협회나 다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당연히 다 만들어주죠. 돈을 주는데. 그 혈통소가 가짜 혈통소가 아니에요. 이게 영국 체이거든요. 크라프트. 영국 KC. 여기 미국 AKC. 일본의 JKC. FCI 어디라도 돈 주면 혈통소 다 만들어 줍니다.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관리해요, 혈통소를. 거기도 돈 주면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는데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혈통소가 아니고 단독견 혈통소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뭐 신의 손이라고 있죠. 신의 손. 축구 선수 기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주민등록증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손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 FC면 성남이 거주지, 성남. 성남 손씨예요. 성남 손씨 일대손. 신의 손이 성남 손씨 일대손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엄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지만 아버지 엄마 이름은 이제 기재를 해주죠. 아버지 뭐 미국 사람 누구, 러시아 사람 엄마, 러시아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그게 단독된 혈통소입니다. 대신 엄마 아빠는 이름만 있지 등록번호가 없어요. 혈통 등록번호가. 협회나 연맹에 등록이 된 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단독된 혈통소라고 합니다. 단독견. 신의 손이 1대예요, 성남 손씨. 그러니까 그 애들이 태어나요, 결혼해서. 그러면 걔 이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이대가. 그럼 아버지 주민등록증 있고 애들 주민등록증 있죠. 그게 단독견이에요. 그게 4대가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통소고요. 4대가 지나면 4대만 표기가 돼요. 또 어린애가 태어나면 요한 대가 사라지고 나머지 요 태어난 애로 4대가 채워져요. 근데 기록에 컴퓨터 데이터에 기록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관리 잘 됩니다, 대한민국에. 교배 한 번을 시켜도요, 견주한테, 등록된 견주한테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내가 분실했는데 그게 들어오죠. 그러면 절 연락이 와요. 그리고 혈통소 분실해서 신청하죠. 기존권 폐기시킵니다.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영국, 미국, 일본, 저리 가라. 더잘돼 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중국의 혈통소 시스템하고 관리를 그 수출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 전남에도 수출한 게 우리나라고요, 중국에. FCI, 우리 억수 대단하고 생각하죠? 그 역사와 그 오래된 역사는 대단해요. 근데, FCI라는 건, 뭐, 국제공인혈통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방에 있는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이천에서 그냥 이천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대단한 허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역사가 오래됐죠.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거죠. 그것도 그 자체로 영국이나 그 미국처럼 크라프트 웨스트민스터쇼 이런 큰 쇼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고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개들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 스타일을 좀 선호하거든요. 주상이고 곰상인 개들이잖아요. 영국 개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고요. 인기도 미국 개들이 더 인기가 많고요. 또 일본 개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욕구를 채우기에는 일본 개들 수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도 너무 발전해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개 수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산업 자체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매니아들은 좋은 게를 많이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는데, 정작 게를 수입하면서도 혈통수가 뭔지, 그 수입 면장 오잖아요. 검역증하고. 그게 수입 면장하고 검역증 들고 혈통수라고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혈통수 받았는데 혈통수 읽을 줄도 모르는 애도 있고, 그냥 외국 거면 무조건 좋다는 애들 있어요. 한때 그랬죠. FCI 혈통수 1학년, 뭐, 아유, 300만, 500만, 800만 원, 막, 옛날에 수입했다고. 우리보다 후진국도 다 FCI 혈통수 발행해줍니다. 걔는 그 견체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같이 잘생긴 개가, 저같이 골격이 좋은 개가, 떡하니 있어요, 강아지가. 커서도 너무 좋아요. 멋있고. 그 개가 혈통이 안 좋을까요? 혈통이 안 좋은데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제 후배들이 저보고 피플이라 그랬어요. 생긴 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좀 우뚝뚝하게 안 보이죠? 근데 원래 제 별명이 피플이에요. 한번 보면 안 놓는 그 불굴의 투지 있잖아요. 불굴의 투지. 그 싸움 게 그냥 네발 달린 짐승 다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물잖아요. 제가 원래 별명이 피플이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목도 지금 아파서 그런데 목도 되게 두껍고, 몸도 지금 6개월째 아무런 운동을 못하고 거주기간제만 먹고 있거든요. 소염제랑. 잠도 3시간 이상 못 자고. 원래는 몸 되게 좋죠. 혈통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혈통수가 가짜 혈통수가 아니에요. 테레비에 나온 혈통수가. 단독견 혈통수입니다. 단독견 혈통수. 근데 애견샵에서도 분양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고발한 그 소비자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도, 보도한 TV 매스컴도, 아무도 단독 혈통수에서 모르고 가짜 혈통수로 고발을 한 거예요. 어이가 없게. 그 혈통수는 가짜 혈통수가 아닌데, 단독견 혈통수예요. 그게 푸들이면 푸들 사진 찍고요. 앞뒤로 다 찍어줘야 됩니다, 사진을. 그리고 나이 다 적고, 성별 다 적고, 생년월일하고 다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순종인지 아닌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 테디베어면 이름이 테디베어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사람 같은 주민등록증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 또 강아지를 등록하는 거고요.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수는 뭐다 가짜고 대한민국 혈통수를 믿을 수 없고 그런 인식을 누가 시켜주냐고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 인식을. 혈통수도 모르는 동물보호단체 매스컴이 만든 거잖아요. 산업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 개들이 한때 엄청나게 수출이 됐습니다. 국외 선양을 했어요. 외국으로 많이 수출됐고 특히 중국으로는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천 마리씩 나왔습니다. 2천 마리씩. 말도 안 그래야 되는 게 굉장했습니다. 그 푸들 있죠? 미니어처 레드 토이 푸들. 그 밤색 나는 약간 그 레드라 그랬거든요. 홍스 꾸이핀이라고 그래요. 그 레드 푸들. 우리 밤색 푸들을 중국으로는 홍스 꾸이핀. 홍색 기빈견이라고 그래요. 홍색 기빈견. 아주 징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좋아하거든요, 중국 애들. 250에서 380에 거래가 됐습니다. 스탠다드 푸들 있잖아요.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씩 분양이 됐어요. 대한민국 골든 리트리버들이 가가지고 뭐 1,800만 원 이렇게 막 분양되고 그랬다고요. 전남에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좋은 개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브리더들이 분양하니까 개 관리도 잘 됐고, 분양 후에도 그 서비스가 좋았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도. 교육 방법도. 근데 다 망해버렸어. 다문 닫고 다 망해버렸어. 그냥 키워도 취미로 몇 마리 키우고 있고, 오히려 월급 벌어서 거기 사료 사준다고 돈을 다 써야 돼. 아니면 돈벌이 때문에 전부 뽀매나 장모치와 갖다 키우고 있고, 그게 분양해가지고 강아지 자기 원래 키우던 게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 환경이 왜 됐는지 알아요? 이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견 수출 1위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유기견이 많다고, 없는 유기견을 만들어가지고, 장날 발발돼 사모으고, 육견 농장, 식용견 농장 가가지고 도사 돈 주고 사가지고 외국으로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 받고, 후원금 막 눈물 짜면서 수백, 수천만 원 주고, 외국에서도 후원금 받고,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보냈다고요. 아니, 세계 수출 1위요, 유기견. 돈벌이가 되니까 거기 다 뛰어든 거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유기견 사업에. 심지어 외국 수출한다고 외국에 보내지도 않고 안락사 시켜버리고 후원금 모집하고 안락사 시켜버리고 도신당직 줘버리고 후원금 다 받고는 아니 후원금 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후원금 모금 했는데 정작 가니까 거기서는 공공기관 안에 외국에서 입양자가 안 나타나서 안락사 되어버리고
이 말이 됩니까? 그 바람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유기견을 너무 많이 외국으로 보내니까 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배로 선박으로 안 돼. 비행기로 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또 여행객들, 관광객들, 출장한 사람들은 한 마리씩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비행기 크기에 따라서 9마리 그 이상 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이제 절대. 직접 가야 돼. 진짜 여행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 버리니까 수출길이 다 끊긴 거예요. 유기견, 가짜 유기견 수출 때문에 애견 산업이 몰락을 한 거예요. 수출이 안 돼, 수출이. 그렇게 왜 정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중국에서만 해도 화이트폼이 유행할 때 일주일에 2,000마리씩 들어온다 그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2,000마리씩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딱 보면 새장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철장인데. 2,000으로 딱 나뉘었어요. 계단으로. 붉은 레드 카펫 딱 깔려있고 뒤에서 뭐 4마리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위에 두 마리 밑에 두 마리에서 자기들 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비행기로 2,000마리씩 가까이 들어온다고 옛날에 말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수입되어 가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개가 엄청나게 수입됩니다. 이 라이카들이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돗개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진돗개보다 라이카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번식도, 진돗개는 잘 안 하지만 라이카는 번식해가지고 그 강아지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진돗개보다.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되는데 왜 수출은 다 막아버릴까? 일본에는 그럼 육수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고 중국에도 수출, 이제 수입은 안 돼. 들어올 거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입은 안 돼. 수출은 마음대로 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치인 때인데 아 어느 대통령 때인데 말은 안 할게요. 그 대통령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수출은 안 돼. 수입은 얼마든지 돼. 수입해도 괜찮아. 세금만 내 이제. 옛날에 세금 부과 안 했는데 이제 세금 많이 부과할게. 세금 내고 수입해. 수출은 안 돼.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수출은 못하고 수입은 마음대로 되고 다른 나라하고 반대예요. 다른 나라하고 반대. 다른 나라는 수입 안 돼. 이제 우리도 많으니까 걔가. 수출은 해. 우리는 반대라고요. 그 알고 봤더니 그게 유기견 때문에 유기견. 진짜 유기견이 아니고 유기견이 돈이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가짜 유기견 장나 사서 외국에 보내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 공장 나오잖아요. 1년에 3번에서 5번 놓는 강아지 공장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강아지 태어나면 평생 새끼를 낳는 게 세 번, 다섯 번이에요. 어떻게 1년에 세 번, 다섯 번 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그 없는 발정 유도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지앙절개에서 어떻게 살린다고 1년에 그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식청들이 수의사라든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유명한 훈련사라든지 한 명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 득 강아지 공장이고 1년에 세 번, 다섯 번 놓는다고 같이 거짓말 해버리죠, 오히려. 왜? 그러면 눈물, 콧물 짜면서 돈 나오고 인기 끌고 붕 올라가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애견인들이 바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각을 안 해본다고요. 외국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일 한다고 웃었겠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해서 유기견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유기견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기견 숫자가 어떻게 조작되고 어떻게 거짓말되고 그 어떻게 횡령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근거된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록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류가 있고 거짓말인지도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자기들이 1년 TV에서 10만 마리 생긴다 하면서 자기들이 계산했는데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해도 1년 365일 설날이고 유기견 많이 버리는 날이라고 해도 자기들 계산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년 내내 그런 날이라고 해도 설날이라고 해도 10분의 1이 안 된다고요. 품종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근데 그쪽조차도 가짜더라고요. 숫자를 부풀린 거더라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늘 그러죠. 전화해 보면 전화 자기들이 와요. 또 저한테 인터뷰하려고. 또. 그런 게 뭐냐면 동물보호단체 외주제작이라고 그래요. 외주제작. 아니 뭐 동물보호단체가 뭐 대통령 백이 있어가지고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돈질하라 해서 그렇습니까? 아 돈질할 돈질. 돈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그 언론노조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습니까? 뭐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런 데 동물보호단체 가입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길래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애견 산업을 죽여버리고 이 지금 동물
약품점 있잖아요. 도소매점. 거의 다 망했거든요. 저희 지역에 90% 없어졌습니다. 문 닫았어요. 애견 분양사업료. 거의 다 지금 몰락했어요. 그 다음, 전문 브리더들. 거의 다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요. 동물보호단체랑 같이 막 으쌰으쌰가 잘하는 것 같죠. 결국 동물병원도 지금 잘안 됩니다. 그쪽에서도 미용도 잘안 되고, 그쪽에서도 분양도 안 되고, 용품도 잘안 되고. 개가 없는데 무슨 치료를 하고, 개가 없는데 누가 접종을 해요? 새로 입양을 안 하는데. 훈련소도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분양이 돼야 훈련도 하죠. 그리고 애견공원 하나만 지정해 주보세요. 강사모 같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늘 애견공원에서 그 선배 애견인들이 그냥 가르쳐 줘서 훈련소 갈 일도 없어요. 집에서 다 가르쳐 버리지. 그리고 가짜 혈통소 논란, 혈통소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샜습니다, 이야기가. 안녕.